물이라고 그냥 잘아서 먹지도 못하겠네. 물이 따오야. 어머! 사돈 아니세요? 아유, 안녕하세요. 아유. 안녕하세요. 네. 아유, 세상에. 들어오세요, 들어오시오. 어? 아유, 밖에서 마시면 아유. 괜히 돈 만들지, 집에서 먹는 거나 똑같아요. 얼른 좀 일로 오세요. 네. 응? 어머, 아범 집에 있었구나. 아, 예. 아이고, 인사드려. 저기, 은호 어머님이시오. 아, 예. 아유. 아이고, 처음 뵙겠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? 아유,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신뢰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. 아니, 아니, 아니 괜찮습니다. 아, 네. 잘 오셨습니다. 근데 동식이 엄마 집에 안 계세요? 아, 예, 저... 아유, 아범, 넌 뭘 예. 이런 걸 집에서 오냐? 아유, 여기 좀 앉으세요. 아, 네? 아, 내 차 내올게. 응, 여기 예. 좀 앉으세요. 예. 앉으시죠. 예, 예. 아유, 어디 저기 여행 가신 모양이죠? 아, 예. 예. 근데 바깥 어른은 같이 안 가셨어요? 아, 예, 그 제가 좀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갔습니다. 그러셨구나. 네. 누가 오셨어? 아, 예. 안녕하셨어요, 어르신. 은호 애미 되는 사람이에요. 아유, 안녕하십니까. 예, 앉으세요. 네. 결국에는 이렇게 두 사람이 맺어지네요. 얼마나 좋습니까?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. 그러게 말이에요. 둘이 저렇게 좋아하니까 저도 좋은 마음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우리 저 동진이가 은호를 너무 좋아합니다. 두 사람 잘 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럼요. 아유, 이렇게 집에 와서 뵈니까 어르신들도 너무 좋으시고요. 아유, 고맙습니다. 저희 원래 식구가 많아가지고 항상 시끌벅적합니다. 근데 동식이 어머니는 언제 오세요? 어디 멀리 간 모양이죠? 아이고, 네, 좀. 해외 나가셨구나. 아우, 좋으시겠네. 도착은 언제 하는데요? 네, 저기 내일쯤 올 겁니다. 네, 네, 내일쯤. 그래서 동식이 어머니 돌아오면 제가 연락해서 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합시다, 사부인. 네. 아유, 차 잘 마셨습니다. 네, 안녕히 가세요. 네. 살펴가세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네, 다시 뵙겠습니다. 아유, 네, 네. 네. 아유, 추운데 한참 가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. 아니, 어머니, 집사람 내일 옵니까? 아, 그럼 뭐 저기 아범이 병나도 안 되고 사부인이 저 어머니랑만 얘기해야 된다니 어떡하니. 내일 그냥 데리고 와야지. 아이고,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들어가겠어. 잘 있었어? 여긴 어쩐 일이에요? 어머니가 당신 데려오랬어. 아이고, 치울 곳 없어. 이제 꼭 갈 텐데 뭘. 전 염치가 없어서 못 가요. 아, 동진이 당신 없으면 결혼 못 해. 제가 동진이 만나서 잘 말할게요. 그리고 동민이도 당신 무척 보고 싶어 한다고. 당신은 나 용서가 돼요? 뭐 솔직히 처음엔 좀 힘들었어. 그런데 지난 날의 모든 일들이 다
당신이 살아온 세월이고 발자취지 뭐야. 아, 당신한테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당신이 나하고 결혼을 했을까? 아마 안 했을 거야.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다 당신이 나한테 오기 위한 하나의 힘든 길이더라고. 애썼어. 다시 나한테 오느라고. 사연 회사 나왔어?